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아주 의미 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항상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인 파트너스 HSTV가 내놓은 영상의 제목은 침묵의 리스크, 단일 후보 되면 가능할까?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꼭 봤으면 하는 영상.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꼭 봐야 될 그런 영상입니다. 영상이 전달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네수엘라가 20년간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권력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곳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국가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허락을 얻어서 아침에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나라라는 그런 영상으로 공병호 TV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시청자들이 남긴 영상을 소개하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겼습니다.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한 사실이자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해서 정거를 은폐, 은닉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두둔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나섰습니다. 야당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초대형 국난 앞에서도 다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마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관심과 침묵과 외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그런 사건 앞에서도 유일한 야당 후보들 가운데에서 황교안 후보만이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대선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합당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유력 주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내 장벽에 갇혀 있거나 자신의 정치적 득실 때문에 쉽게 부정선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설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적인 욕심은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아마도 유력 주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일 후보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당이 너무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낭만적이고 유치하고 또 어쩌면은 좀 현장과 뒤떨어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것은 허황된 개꿈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선거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야당 단일 후보에게 주었는가, 것은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 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만큼 표를 만들어서 원하는 것만큼 표를 투입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번 부정선거 소송전을 기회로 해서 조작전에 능숙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이제 조작을 숨길 수 있는 상당한 노하우를 이번에 축적했습니다. 때문에 누가 얼마나 지지를 받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야당 후보들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력 후보들 가운데 이런 냉엄한 현실을, 이 불행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만둬서 안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황교안 씨만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죠. 그러나 유력 후보들 가운데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것을 기초로 한 수개표와 투표지 불리기 사용금지와 사전투표 금지 등과 같은 그런 파격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즉 선거 조작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한, 또다시 온전한 시민들은 여당의 장기 집권과 더 이상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그런 한국 사회라는 그런 암담한 상황과 마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는 진실은 유력 후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만이 유일하게 누구누구를 무찌를 수 있다. 꿈 깨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오하룡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홍준표 씨는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제발 꿈을 깨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홍준표 꿈 깨라는 이야기는 동시에 윤석열 꿈 깨라, 최재형 꿈 깨라고 동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산산수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철수와 단일화를 했어야 됐다.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동탄스럽다. 권력이 넘어가자 좌파 진영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국회마저 장악했다. 홍준표는 역사의 죄인으로서 백의종군의 자시로 임해야 될 것이다. 아주 아쉬운 거죠. 그러나 문정권이 등장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물론 뭐 두 사람 다 홍준표와 안철수 씨가 반반 정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단일화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정희숙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과 홍준표는 국민을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도록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투표 개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니까요. 이대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이수님이라는 한 시민이 유력 대통령 후보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인식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제발 꿈 깨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를 공론화해서 무효화하는 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누가 범야권 후보로 나서든 간에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그곳으로부터 선거제도를 개선함이 없이는 다시 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선거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부정선거를 잘 할 수 있게끔 아마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법을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손을 댈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한 탈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폭정을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내가 당선되기만 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정말 실망과 절망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기 규칙으로는 야당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뺏기면 이제는 다시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폭로하거나 그런 것 자체도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아마 선거가 전산화가 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찾아낼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해 가지고 여든 야든 권력 교체가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인식을 해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 권력이란 것이 뭔지 눈이 그냥 눈을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려 가지고 내가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딱한 것이죠. 정말 그 사람들도 주범은 아니지만 선거 부정을 영속화시키면서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가는데 기여한 공범으로 아마 간주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기 기초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참 위험한 지금 상황인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